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체크마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시오리 이스케이프라는 게임인데요. 네, 딱 표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네, 얀드렐라나 믹스월의 등으로 유명하신 카로님의 신작 게임입니다. 네, 꽤나 오랜만에 또 해보는 카로님의 신작 게임입니다만 이번엔 또 우리들한테 어떤 그런 충격과 공포를 선사해 주실지 여러가지로 네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에는 폭력적인 장면이나 그로테스크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여전하네요.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실제 하는 인물, 단체, 사건 등과는 일체 관련이 없습니다. 뭐 언제나 보는 거고요. 어! 이 그림 살짝 달라진 것 같기도 한데? 어스레한 방에서 나는 눈을 떴다. 머리가 욱신거린다. 여긴 어디지? 어디지? 나는 대체 처음부터 발음이 꼬였네. 어! 움직인다. 헤! 키타로 소지품? 메모 설명서. 메모 13개를 모으면 클리어 특전을 볼 수 있습니다. 아, 특기 킁킁 좋은 냄새! 썩힌 여자질을 밟는다. 망상 역시 변태였다. 이분 주인공들은 왜 전체적으로 이런 이상한 특기를 가지고 있는 걸까? 장비 유래가 드문 자 내 마음의 응어리 응어리 흰색 셔츠 어디에도 있는 흰색 셔츠 흰색 셔츠 바지 벗으면 변태가 된다. 벗자! 굿. 근데 변한 거 없는 것 같다? 뭐 됐어요. 그럼 일단 세이브 해두고 여기서 좀 찾아보면 되는 건가? 푹신푹신한 침대다. 냄새라도 킁킁 맡아볼까? 맞자! 맞자 맞자! 킁킁! 아! 안 되는구나. 뭐 알고 있었어. 이쪽은? 어? 민무늬의 커튼이다. 분명 싸구려겠지? 뒤쪽에 무언가가 있다. 작은 메모다.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 메모 3! 벌써 메모 3이야? 아직 딱히 한 것도 없는데? 없는데? 메모 3! 바지! 아, 벗었구나. 메모를 찾아가면 되는 게임인가? 뭔가 설명 같은 것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그저 평범한 집슈다. 과연 평범할까?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다. 나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그건 우리가 궁금해. 쓰레기통이다. 안에는 귀여진 휴지가 가득 있다. 아래에 뭔가 떨어져 있다. 작은 메모다. 사랑해. 무언가 기억이 날 것만 같다. 나는 원래 이거를 먼저 찾았어야 했나? 내가 메모 3을 먼저 찾은 건가? 어! 에? 실사? 기다려. 어! 뭐야? 시오리. 이 아이가 이번 작의 히로인인가? 나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뭐라도 말해봐. 나 지금 바쁘거든? 미안하지만 난 남자아이들이 싫어. 그다지 친해질 생각도 없고. 에? 반지를 내민다. 어? 아, 이거 내 반지잖아. 혹시 이거 어디서 찾은 거야? 나한테 직접 전해주러 온 거야? 정말 고마워. 정말 소중한 거였거든. 다행이야. 그게 넌 이름이 뭐니? 그래, 키타르군이구나. 나는 시오리야. 괜찮다면 다음에 무언가 사례라도 할게. 그럼 다음에 봐. 그렇다. 나는 그날 그 아이와 만난 것이다. 우리들이 서로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가 되기까지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 뭔가 떨어뜨린 물건을 찾아준 걸로 서로를 알게 된 건가? 난 반지 준다고 해가지고 첫 만남부터 프로포즈 하는 건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일단 세이브 해놓을까? 이런 식으로 기억을 찾아가는 게임인 것 같네요. 거울에는 나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정말 지루한 얼굴을 하고 있다. 지루한 얼굴? 양복으로 가득 찬 옷장이다. 발음. 발 쪽에 뭔가 떨어져 있다.
작은 메모다. 오늘 미사와 만났다. 남자친구에 대해 상담을 하니 친절하게 들어주었다. 여기는 시오리의 방인가? 남자친구라고 하는 게 키타로고, 여기가 시오리의 방인가? 근데 그럼 왜 여기, 에에에. 아,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아. 여긴 똑같고, 이건? 달력 조각이 들어있다. TV가 있다. 방송은 이미 끝나버린 듯 하다. 전원이 켜진 채다. 아까까지 재밌는 예능 방송이 하고 있었던 것 같다. 혼자 보고 있던 것이 아니다. 그래. 그 아이와 함께. 아까까지 여기 있었구나. 보고 있었구나, 여기서. 그런 건 기억하고 있나 보네. 저기, 키타로군. 너와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 건 말이야. 정말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 왜냐면 난 이렇게까지 너와 친해질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 흐흐, 정말이야. 에? 우리 만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지 않았나? 벌써 이래도 되나? 뭐 합시다. 쓰담쓰담. 싫어, 만지지 마! 아, 이건, 미안, 아무것도 아니야. 부끄러워하긴. 항상 생각하는 건데, 키타로그는 어째서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야? 뭐가 목적인 거야? 이런 걸 묻는다니, 나 바보 같네. 미안해, 키타로군. 이상하지? 저기, 나의 이런 부분도 전부 키타로군이라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해버려. 키타로군이라면 알아줄 거라 생각하고. 정신을 차리면 이미 머릿속엔 키타로군만 가득해서, 이 감정은 사랑이라 생각해? 아니면 단순한 의지라고 생각해? 사랑이 아닐까요? 꼭! 키타로군 따뜻해. 내 곁에 있어줄래? 계속. 아직 게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핑크빛 분위기가. 아, 그래. 우리들은 널 지탱해주는 것이 내 존재 이유라면 난 결코 흔들리지 않아. 지금은 되게 사이좋은 커플로 보이지만 이분 게임 성향을 생각해보면 마지막엔 또 여러가지로 무서워지겠지? TV가 있다. 관여식물이다. 키 들어있다. 그다지 가꾸지 않은 모양이다. 사람이 살았던 데인데 왜 가꿔지지 않아 있지? 여기 사진 같은 거 있지 않나? 액자가 세워져 있다. 사진 속 주인공은 나와 시오리.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자아이다. 누구지? 여자아이가 또 있다고? 접이식 책상인 듯하다. 응? 지폐가 붙어 있다. 지폐? 왜 지폐? 잠깐만. 떼! 지퍼 떼! 지퍼란다. 지폐 떼! 작은 메모다. 몸이 목적이었다면. 시오리가 점점 의심을 하는 건가? 주인공한테? 주인공이 왜 나한테 다가왔을까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건가? 그런 게 아니야, 시오리찡. 5월 달력이다. 오늘은 며칠이지? 5월 28일에 무언가 붙어있다. 작은 메모다. 어째서? 뭔가 내용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지 않아요? 사랑해. 오늘 미사와 만났다. 남자친구에 대해 상담하니 친절하게 들어주었다. 그 다른 한 명의 여자아이라는 게 얘인가? 미사온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 어째서? 몸이 목적이었다면. 뭔가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요, 또. 점점 두려워지고 있어. 세탁기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잘보니 안쪽에 뭔가 있다. 그럼 뭔가 있는 거잖아. 작은 메모다. 친절하게 대해줘도, 좋아한다고 말해줘도, 그건 분명 본심이 아니야. 8번째 메모. 변기다. 조금 냄새가 날지도 모르겠다. 변기물 안에 뭔가 있다. 변기물 안에. 머리카락을 만지고 손을 붙잡고 뺨을 어루어 만져갔다. 주인공이 진짜 몸을 목적으로 만난 건가? 커튼이 흔들리고 있다.
아까까지 나는 욕조에 들어가 있던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혼자 들어가지 않았다. 에? 에? 너희들 보기에는 아무리 나이가 높다고 해도 한 고교생 정도로 보이는데 벌써 그렇게? 키타로군, 나 말이야.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는 게 무서워. 전에 남자애하고 사귀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맞지 않아서 헤어졌어. 그리고 나서 말이야, 스토커같이 돼버려서. 눈 매일 날 보고 있어. 학교에 있을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언제나 그의 눈이 언제나 나를 보고 있어. 그래서 말이야, 이제 됐어. 키타로군은 상냥해. 그런대로 나는 심한 짓을 했어. 손을 쳐내버리고 말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자는 무서워. 하지만 키타로군이라면 괜찮아. 응. 그런 기분이 들어. 키타로군은 나를 좋아해?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이거 할 수밖에 없죠? 좋아해. 나도야. 나도 키타로군이 좋아. 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는 정말로 아름다워. 너의 그 미소가 눈이 부셨어. 내 마음은 그것만으로도 밝아졌다. 행복했다. 행복했는데 지금은 왜 이런 꼴이 됐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여기 안에 근데 누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검은색 뭔가 있는데? 뭘까? 바구니다. 안엔 옷이 들어있다. 옷과 함께 뭔가 섞여있다. 작은 메모! 남자 같은 건 믿으면 안 돼. 간단히는 믿을 수 없어. 지금 시오리가 스토커 당한 것 때문에 이러는 거죠? 남자를 싫어하는 게. 앞으로 메모도 얼마 안 남았네. 대체적으로 카론님의 게임들은 플레이 타임이 짧은 게 많아가지고 뭐 금방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쓰레기통이다. 안엔 종이들이 잔뜩 들어있다. 메모 있지 않을까? 있다. 사실은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그런 것뿐. 생각하고 있지 않아. 아홉 번째? 지금 보니까 좀 분위기가 뭐랄까 따끈해졌네요. 따끈해졌어? 따뜻해졌네요. 선반 안에는 단순한 식기들이 놓여있다. 들어있다. 티컵 안에 뭔가 있다. 작은 메모다. 메모 꽤나 순조롭게 회수해 가네요. 살아있는 나와 함께 있어서 행복해? 열 번째! 토끼가 자고 있다. 세이브 포인트! 토끼는 전국 세이브 포인트! 여기 뭔가 있는데? 테이블이다. 빨간색과 초록색의 런치 매트가 놓여져 있다. 다른 건? 아까까지 여기서 식사하고 있던 기분이 든다. 혼자 먹지 않았다. 그래, 그 아이와 함께. 아까까지 여기에 시오리랑 같이 있었던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저기 키타로군. 괜찮아. 뭐가? 키타로군이라면 분명 괜찮을 테니까. 뭐가? 그러니까 상냥하게 해줘. 뭐가? 부탁이야. 고교생쯤 되면 이런 거 하긴 하나? 별이 아름다운 밤, 우리들은 이어졌다. 두 사람은 잠시로 떨어지지 않았다.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떨어지는 것이 싫어 너의 손을 잡았다. 우리들은 그것만으로, 단지 그것만으로 좋았는데. 이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같은 그런 스토리가 되는 건 싫은데. 그나저나 고교생쯤 되면 저런 거 하나? 하나? 냉장고 안에는 주스나 푸딩 같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들어있다. 냉장고에 붙어있는 자석에 뭔가 끼워져 있다. 메모? 같이 있을 때도, 서로 껴안고 있을 때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 11번째. 대회원 20화까지 보고 왔어요? 감사드립니다.
내가 지금 11번째까지 있네요. 그럼 다음 방에서 두 개 얻으려나? 세이브하고 가볼까? 어? 거울에는 나의 모습이 비치고 있다. 정말 지루한 얼굴을 하고 있다. 거울 뒤편에 뭔가 있다. 작은 메모. 알고 싶어? 그럼 너에 대한 것을 알려줘. 12번째. 이제 여기서 13번째가 있을 텐데. 내 구두와 또 다른 한 켤레. 이건 누구의 것이었더라? 어? 잠깐만. 나 메모 아직 하나 없어요. 왠지 엔딩에 삘이 나는데? 뭐? 헤어지자고? 우와. 어째서? 싫어. 헤어지고 싶지 않아. 외톨인 싫어. 날 혼자로 만들지 말아줘. 싫어. 기타로. 사라지면 싫어.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가면 돼? 어째서 이렇게 돼버린 걸까? 두 사람은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어야 했던 걸까? 결국 헤어졌구나. 왜? 난 전부 떠올렸다. 잊어버린 것을 안 지금 내가 해야 할 행동은 한 가지. 어? 잠깐만. 근데 헤어졌는데 왜 히오리랑 같이 있었다는 그런 게 나왔어 지금까지? 이거 도망가야 되는 패턴인가? 설마? 도망가야 되는 건가? 나 지금 납치돼 있던 건가? 그런 거면 나 너무 무서운데? 신발장이다. 신발들이 정리되어 있다. 있다! 마지막 거! 현실에 목이 졸려 죽는다. 13번째! 이걸로 아마 특전은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가볼까요? 이거 문 나가는데 갑자기 빵 들어오는 거 아니야? 다시 되돌릴 순 없다. 엔딩 분기 같은 게 나왔는데 어쩌지? 집을 나가지 말아볼까? 집을 나갔다가 문 앞에 딱 서 있을 것 같은데. 나가지 말아봐. 그래, 이 집을 나갈 필요는 없어. 그런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그 사실에서 나는 눈을 돌리고. 아, 그냥 안 나가는 거네. 그러면 나가보죠. 그래,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 돼. 결코 돌아보는 일 없이 이제부터 다른 길로 가야 돼. 다른 길로. 문 앞에 없기를. 에? 기다려. 우와. 기타로군, 어디 가는 거야? 싫어. 가지 마. 싫다고. 어디에도 가지 말아줘. 우와. 내가 하는 짓이 이상하다는 건 알고 있어. 하지만 어찌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누군가에게 뺏기기 싫어. 다른 누군가에게 뺏기기 싫다고. 그래서 널 키타로군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 괜찮아. 혼자가 아니야. 키타로군을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감금해서 가둬놓아도 이런 식으로 도망치니까. 몇 번이고 해봤다는 건가? 아닌가? 저기 도망치면 안 된다고. 큰일이었다니까. 후, 어째서 이런 짓을 하냐고? 그건 널 사랑하니까. 이런 사랑은 싫어요. 너를 영원히 나의 것으로 만들고 싶어. 외엔 방법이 없어. 없다고! 에? 으아. 뭐 배드엔딩일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나? 뭐 예상은 했어요. 이런 배드엔딩이 나오겠다 싶은 건. 여기서 엔딩이 이걸로 끝일 리가 없는데. 일단은 엔딩 좀 더 찾아볼까? 이런 사랑도 좋긴 좋죠. 좋긴 좋은데 뭐라고 할까, 역시 살짝 무서운 게 있네요. 요게 지폐 같은 게 있다고 하지 않았나? 여기 지폐 같은 걸로 뭔가를 하거나 그런 거 아닐까? 아니네. 이렇게 배드엔딩으로 끝일 리가 없단 말이죠. 뭔가 엔딩을 보는 다른 게 또 있을 거야.
무언가를 조사하면은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지폐가 있었나? 있다. 이거 주소. 왜안 주소?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가? 에? 설마해서 돌아와 봤더니 이게 뭐야? 조사 안 돼. 일단 세이브 해놓고 조사해 볼까? 아? 무서운 건 하나도 없어. 나는 영혼을 손에 얻었어. 영원히 널내 곁에 두게 해줄게. 이런 행복한 일은 없어. 난 이제부터 차가워진 너와 평생을 살아갈 테니까. 에?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뭐? 헤어지자고? 어째서? 어째서? 싫어. 헤어지고 싶지 않아. 외톨인 싫어. 나를 혼자로 만들지 말아줘. 싫어. 시오리 가지 말아줘. 에? 싫어. 이거 남자가 말하는 거였어? 싫어, 시오리. 가지 말아줘. 이제부터 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 건, 이야기해봤자, 분명 몰라줄 거야. 그러니, 미안해. 응? 나는 거부당했다. 헤어지자고 했던 게 주인공이 아니라 시오리였다는 거야? 아니야! 꺄! 그만해! 싫어, 안 돼! 정말로 안 돼! 에? 싫어, 키타로군, 그만해! 왜? 난 차가워진 시오리의 입술에 살짝 입을 맞추었다. 시오리의 대답은 없었다. 알고 있다. 그래도 난 행복했다. 트루 엔딩. 내가 보여준 사랑의 형태. 이게 트루 엔딩이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뭐냐. 헤어지자고 했던 거는 주인공이 아니라 시오리였다는 건가? 그래서 그 충격에 시오리를 죽였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그 배드 엔딩은 뭐야? 뭔가, 트루 엔딩이랑 배드 엔딩이랑 역할이 바뀌어 있었죠? 배드 엔딩에서는 시오리가 너랑 이제 그 뭐지 헤어지자 뭐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얀데레화 돼서 주인공이 여기 납치돼 왔다 뭐 그런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표정 알고 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였다는 거야? 뭐 대충 그런 걸까? 에? 이런 여자애가 나왔던가? 다른 엔딩에서 있는 건가? 다른 엔딩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특전 시나리오 에피소드. 에피소드 한다. 패스워드. 3510. 아, 특전 시나리오에서 또 뭔가 있나 보다. 그러면 특전에서 또 뭔가 계속되는 걸까요? 네, 그러면 이걸로 엔딩 회수 전부 다 끝난 건 아닐 거예요. 분명 엔딩이 또 뭔가 있거나 그리고 아직 특전도 남아 있으니까 그럼 이 다음부터는 다음 파트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전 에피소드라는 게또좀 길거나 그럴까? 거기서는 그 스텝롤에서 나왔던 파란머리 여자도 나오곤 할까? 네, 어쨌든 그런 거로 일단 여기서 한번 끊도록 할게요. 네, 그럼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J 체크메이트로 갑니다. 네, 시어리 이스케이프. 저번 파트에서 엔딩 두 개를 보고 끊었습니다만, 네, 엔딩이 몇 개 더 남아있는 줄 알고 한번 끊었어요. 끊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찾아본 결과 엔딩은 두 개가 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엔딩은 제가 봤던 그 두 개가 다라는 것 같고, 그리고 남은 건 이 특전인데, 이 특전이 특전 에피소드라는 게 저는 좀 길어질 줄 알고 한번 파트를 끊었었는데요. 네, 그렇게 길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은 다음 파트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저번 파트랑 이어서 바로 한 영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어쨌든 그런 거로 특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특전 패스워드가 뭐였지? 이거였나? 오케이! 특전 봅시다. 어! 스텝롤의 그 여자애다. 하... 얘가 미사오구나. 어라, 무슨 일이야 시오리? 한숨이나 쉬고 말이야. 무슨 고민이라도 있어? 미사오, 들어줄래? 응, 괜찮아. 왜냐면 난 시오리의 편이니까. 언제라도 나한테 말해. 고마워, 미사오. 저기, 나 지금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 남자야? 응, 남자. 갑자기 무슨 일이야? 시오리답지 않은데?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신경이 쓰여. 그 사람이라면 혹시 하고 생각해버리거든. 하지만 이어진다고 해도 어차피 나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괜찮아. 왜냐면 시오리가 좋아하는 사람이지? 분명 좋은 사람일 게 분명해. 아, 유튜브 구독하고 오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그런가? 게다가 말이야. 곤란할 때 쓸 방법이 있다고. 그게 뭔데? 나도 할 수 있어? 흐흐, 간단해. 시절이도 할 수 있는 일이야. 왜냐면 말이야, 고민이 되면 죽여버리면 돼. 에? 아니. 죽이면 안 되지. 오히려 죽으면 안 되지. 에피소드 엔드, 미사오. 에피소드 엔드? 지금 이건 어떤 거지? 그러니까 그 미사오라는 애가 주인공을 죽이는 걸 더 부추겼다는 건가? 질투가 나서? 시오리한테 질투가 나서 그런 건가? 딱 보기엔 그런 내용인 것 같긴 한데. 네, 뭐 어쨌든 이 영상도 아마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이 영상은 아마 파트 하나 둘 하는 거 없이 그냥 하나의 영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영상이 들어가게 되면 뭐 영상 시간 그렇게 길어지진 않겠다. 뭐 어쨌든 그런 거로, 네, 카론님의 작품다운 그런 게임이었네요. 얀데레도 있고 적당히 뭔가 찾아나가는 그런 게임도, 그런 것도 있고, 뭐 여전히 우리의 히로인은 무서웠습니다. 네, 그런 거로 시오리 이스케이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 실황 플레이에서 뵙도록 해요.